남자친구인 척 해주면 안 돼.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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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자 오늘도 이제 방송을 시작했으니 시작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짜잔, 내가 돌아왔다. 진짜 내가 봤던 게스트 중에 제일 아무런 임팩트 없는 등장이었어. 진짜 나는 게스트를 데리고 오면은 뭔가 앞에 빌드업 하는데 내가 데리고 왔던 게스트 중에 제일 멋없고 임팩트 없는 게스트였어. 살쪘니? 아니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얼굴을 부었어요. 그런 핑계 대더라. 아 뭔 개소리야. 그땐 쎄였잖아. 너 말을 많이 심해졌다 얘야. 뭐 대체할 건 없지만은 민수를 못 불러서 얘를 대체로 불러서 머리 길이 비슷하니까. 아니 저 레슨 갔다가 오는데 얘 너 어디니? 천 안 들려라? 그래서 얘 이러고 왔죠. 마침 또 얘야 레슨 갔다 오는데 야, 너 이제 잘한다. 오늘은 얘가 방송 전후로 어떻게 좀 달라졌나 이거는 저는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방송 해보니 어떠니? 아 맞아, 우리 엄마가 방송 저급하게 하지 말라고 자꾸 방 밖으로 욕이 나오니까 엄마가 양갱아 널 보러 온 사람들인데 자꾸 그렇게 욕을 하면은 널 보러 오겠니? 아니 엄마 이 사람들이 보면 나한테 욕 들을 말 하잖아 이래도 어? 다 널 좋아서 하는 말인데 깊이 새겨. 엄마 얘네가 나한테 개딱이라고 돼지랑한테 그걸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 내가. 그래도 다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자꾸 이러다 나 저급하게 하지 욕하지 말래. 아니 그러면은 너네가 먼저 나한테 개딱이라고 하지 말고 돼지라고 먼저 하지 마. 너도 그냥 응 개딱아 돼지하면 되지 막 개새끼야 뭐 이런 거 하니까 그러지. 아 근데 얘네가 먼저 빡치게 만들잖아. 아 옛날에 빡치게 하다고 욕도 못했잖아. 아 그때는 우리가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세면칠이 하느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린 좀 친해졌고 이제 안면이 좀 튼 사이니까 할 수 있어. 귤 까라 그래. 욕? 응, 한 사발이. 친하면 욕하는 거야? 어, 친하면 우리 욕 한 사발이 하는 사이. 여기 아빠들이라고 앉아있어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제 뱃살이 안 보이는 자세거든요.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 뱃살이 아니 살을 빼! 아 빼고 있어요! 얼마 뺐는데? 몰라요. 아니 뭘로 뺐는데? 필라테스. 아니 헬스를 해! 아 싫어요. 숨못 쉬어요 그거는. 숨 쉬어!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면 되지! No. 우리는 고급지게 인헬, 엑셀. 인헬, 엑셀. 척추를 하나하나 쌓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푸는 느낌. 척추는 이미 쌓여있어. 아니요 아니요 우리 그 있다고요. 그런 느낌이 우아한 느낌. 너 다시 해봐. 척추를 하나하나 쌓는 느낌으로 척추를 하나하나 푸는 느낌으로 인헬, 엑셀. 뭐지? 그거 그게 마늘 먹고 친구한테 아 뭐예요? 아니야 파이어. 18 아니 그러면은 헬스는 그냥 어디 썩어빠진 시궁창에서 막 서민들이나 하는 못 배운 그런 뭐 그런 건가? 그렇지만 숨이 아주 차죠. 그리고 요즘에는 필라테스가 어 요즘 대세라고요. 필라테스는 어디를 막 돌아다 헬스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필라테스 딱 주면 아령대로 죄송합니다 막 인사하고 막 아령 카페 카페트 막 딱 깔아주고 막 이게 막 사람들이 막 몸 좋은 것도 다 숨기고 막 이래야 되나? 빌릴리 개굴 개굴 빌릴리 무지개 언덕에 초반엔 약간 카페 알바 누나 느낌이었는데 카페 알바지 뭐. 지금은 카 깡패야. 저 카페 알바도 냈었어요. 그 카페 한번 내줄라 진짜. 아니요 저 할 때 몰렸어요. 그리고 대학교 에타에 올랐어요. 저 예쁜 누나 누구냐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 아니야 저 또한 단독이었어요. 진짜 레알로.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지원된 게 아니야. 아 진짜 레알. 아 레알로. 아 미쳤다. 진짜 그만하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 그만하고 진짜. 아니 사람들이 모르잖아. 아니 다 알아요 그거. 아니 사람 모르는 것 같아. 알아요. 인기가 많았으면은 해줘. 난 다음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구하면 되지. 나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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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 아 다 알아요. 몰라 다, 여기. 아니 다 알아요. 아니 여기 네 방송 보는 사람들 그렇게 다 절반 이상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 방송이 오는 사람들 진짜 많아. 알아. 영화 모르고 영 모르고 과학치료기 모르고 월청 모르고 아니 진짜 모르고, 알아요. 정 나이키 모르고 그럼 다 아는 거야. 이거 주면은 내가 있어 풀어줄게. 아니 아 뭘 아니 주지 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전화가 딱 오던
가라 모터볼! 아니 이게 딱 전화 오더니 아니 존나 쎄. 예예예예예예예예. 그 에어컨 좀 틀어주시오. 아니 술 주자. 아니 여러분 이미 다 들을 거 들었으면서. 전화가 딱 왔어. 아야 야야야. 야, 그렇게 사랑하고. 난 그때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내가 웹툰 작가. 야 나 밤냥갱.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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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 조용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아. 네, 거짓말인데 근데 내가 웹툰 작가였어. 나는 거의 초창기인가? 아무튼 근데 얘가 언제 전화가 온 거야. 그때가 밤인가 그랬어. 그때는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새벽에 술 마실 수 있으니 전화가 오더니. 제가 할게요. 그날 헤어지고 13분 됐을 때였어요. 그걸 설명해줘야지. 그때 당시에 되게 안 좋게 헤어졌어. 응. 그리고 저도 연애한 지 얼마 안 돼서 남자만 잘 몰랐을 때고 그리고 그 친구 나름대로 이제 좀 사정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얘가 그 전 남친한테 독이 오른 상태였어. 그날 골뱅이 소면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존나 갑자기 슬픈 거야. 진짜 악에 받쳐가지고. 근데 그 악에 받쳤는데 그걸 풀어야 되는데 풀 상대가 없었어 심지어. 그래서 전화한 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한 세 통을도 안 받아. 얘나 지금이나 연락 안 되면 똑같은 거야. 세 통 이상에서 안 받아. 더 악이 이만큼 오른 거야. 그래서 골뱅이 소면은 불고 있지. 그래서 내 통대 전화해서 여보세요? 오빠 왜? 뭐야? 술 먹었어? 아, 헤어져. 어? 나야. 왜 그 새끼랑 끝났다고? 아, 헤어졌어? 아, 헤어질 것 같은데 내가 말했잖아. 끼리 딱 봐도 헤어질 것 같았다니까. 오빠 근데 진짜 미안해. 어. 너 근데 그 새끼한테 잘 보여주고 싶은데. 뭐라고? 그 새끼한테 복수하고 싶은데. 오빠 그 벤츠 끌고 한 번만 우리 학교 와주면 안 돼? 뭐라고? 벤츠 뭐라고? 벤츠 끌고 우리 학교 한 번만 와서 내 남자친구 인정해주면 안 돼? 이러고 있었다가 이 오빠가 또 겁나 개쪼개고 있었어. 그리고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찌릿하고 아이 그때는 뭐 내가 아마 모르겠어. 와나나 불쌍해. 응? 바나나 불사. 뭐라고? 힘내자. 이런 미션. 여기서 포인트는 나보고 지 남친 척하고 벤츠 끌고 뚜껑 열리는 거 교문에서 기다려달랬어. 내가 왜? 안 갔어. 아니야 그래서 그 기숙사 한번 와줬잖아요. 아 근데 뭐 거기서 뭐 해주진 않았잖아. 근데 그거 알아요? 남친도 없었잖아. 근데 와부지가 모르는 비하인드가 하나 있어. 뭔데? 와부지가 이제 나 기숙사 살 때 한번 데려줬잖아 기숙사 앞에. 내 친구들은 벤츠를 못 본 거야. 그렇게 좋은 벤츠를. 애들이 뭐 야 뭐야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말하지 않아도 아 요즘 연락하고 있는 남자 굳이 데려다 준다네. 야 들어가자. 아 진짜 너 진짜 더럽다. 진짜 보다고 진짜 개추악하다. 이 유튜브 타가지고 네 남친과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어. 아 그래서 너 말 못해. 그래서 너 말 못한다고. 그래서 말 못한다고. 자꾸 말하라 그래. 아 이 자리를 빌어 오해를 풀고 삽니다. 친구분들, 아 엑스 보이프렌드분들. 저희 아빠예요. 저는 얘랑 한 번도 썸을 탄 적이 없어요. 아, 그대로 그래서 뭐 연락 좀 해봤니? 누구랑요? 아니, 오다가 다 만났을 거 아니야? CC 아니었어? CC였죠. 근데 저 헤어지고 한 몇 달 뒤로 새로운 여자친구 사귀던데요. 너는? 저는 없었죠. 너 유사 벤츠 남친 있었잖아. 나 자기 위로 떨어지. 나는 벤츠 있잖아. 양기가 괜찮아. 비록 새 여친이 내 전속 후비라 해도 나는 괜찮아. 내 근무배 꼭 졌어 안 졌어? 아 못 졌지 어떻게 줘. 그리고 봐봐 내가 이렇게 언덕 올라가고 그 커플이 둘이 내려가고 이제 지나치면 아 이거 가는 거 그게 끝이었어. 나는 앞에 섰고 대놓고 꼭 못 주거든. 존나 웃기네 진짜. 여러분 오늘 얘랑 사실 컨텐츠 딱 하나 준비했어. 에이블에서 찍은 거야.
정말 뻘짓을 많이 했군요. 아이씨 법규. 법규. 이곳은 뭐였니? 뭐 이런 식으로 찍었어. 어때? 찍고 나니까. 무대도 그렇고 뮤비도 그렇고 제가 주인공인 거는 좀 처음이거든요. 저거 찍고 나서 차에서 집에 가는 동안 좀 울었어요. 왜? 행복해서. 행복해서. 이게 다 누구 덕이야? 에이블 덕. 그 에이블은 누구 덕분에 만들어졌어? 에이블. 와버지. 그지? 아니 도비도 있지만 내가 있어서 비로소 만들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 앞으로 여기 뼈를 묻어야겠다. 난 좀 걱정됐던 게 그래도 어쨌든 너도 나름의 역캠이고 하잖아. 근데 그 후반부에 그 쌩얼로 나왔을 때는 그 괜찮았나? 쌩얼? 어. 무슨 쌩얼? 그 애 잡으면서부터 갑자기 쌩얼로 바뀌었었잖아. 어 여기 딱 정확했네. 아 특수분자. 쌩얼을 공개한다든지. 아 특수분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특수분자. 큰 용기를 가졌다는 건데. 아 그쵸 그쵸. 저 특수분장 거의 3시간 넘게 한 거였거든요. 실리콘도 붙이고 막 피도 붙이고 한 건데 진짜 힘들었어요. 입술도 그 그러니까 드라이.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길어서 요약을 하자면은 그냥 화장을 다 지웠다 이 말이에요. 후설 보니까 민수님인 거 해서 아 그 민수님가 아니요 저는 황별입니다. 대무서운 거예요. 이름 안 쓴다니까. 아 카메라가 안 보이잖아. 그 친구 깡깡 어린 거야. 들릴 때만 해도 이주야 좆된 것 같아.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데 스키 스키데 도레다케 주요이요 삼케데